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바음생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앵그리 로보가 등장하는 쇼다운에서 이 8비트의 목숨 2개 능력으로 파워큐브 빵개로 1등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쇼다운 솔로 선택해주시고 플레이 들어갑니다. 이게 8비트라면은 할 수 있습니다. 파워큐브 빵개로 1등하기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주시면서 자, 이런 거 있지만 무시. 나는 굉장히 편안하게 거의 뭐 제가 오락기인 마냥 8비트가 오락기 브롤러기 때문에 얘가 브롤러가 아니라 오락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뭐야 나 여긴데 어떻게 알아? 초반 모르는구나. 초반에 편안한 마음으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 지금 콜트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해 그렇지. 일단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발리한테 안 걸렸고, 자, 발리가 오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 요런 수풀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과감하게 여기 수풀로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많이 죽고 있어. 자, 여기 콜트 총 쐈고 여기 발리 있고 오른쪽에. 오, 로봇이 하필 내 쪽에서. 안돼 그래. 그렇지 나한테 오면 안돼. 발리가 저를 본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 오오 발리야 죽어라, 알아 죽어라. 난 평화주의자 존버하기. 얘네 셋은 제가 여기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봐도 내가 이겨. 얘 좀 죽여봐. 그러지 죽고. 좋아. 와우. 안돼. 부활. 가장 부활한다는 거. 아, 내 거 파워큐브 먹어버렸어. 죽어! 뭔 팀이냐? 구 깔고. 파워큐브 15개 너무하잖아. 일단은 뭐 이렇게 여유롭게 플레이해도 2등 한다는 거, 앵그리 로보 솔로 쇼다운에서는. 여러분들 1등 노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아, 이번에는 1등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초반에 그러면은 바로 숨어주시면서. 아니, 파워큐브가 어딨어? 아니, 상자가 없네. 그렇지. 바로 초반에 궁극기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잡아버려. 잡아주시고 파워큐브는 안 먹더라도 궁극기는 채워줄 수 있잖아. 너도 죽어라. 나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는데 이거? 여기다 꺾어주시고. 와, 똑똑해. 일로 빠져. 네 먹어. 그 송편 파워큐브 너 먹어라. 이러면은 바로 이제 여기 사이드 왼쪽으로 숨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제시가 여기 있거든요, 위에. 아, 제시랑 잡아! 죽어! 그럼 죽여주시고. 저런 거는 바로 잡아줍니다.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잡으면 좋아요. 다이너마이크 이렇게 던지는 애들이 존버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좀 짜증나거든요. 부시 체크를 잘하기 때문에. 수풀 체크. 나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지금 여기 다이너마이크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봐봐, 다이너마이크 오는 거 봐. 바로 또 나 잡으려고 오는 거 보라고. 다이너마이크 완전 천적이거든요, 8비트가. 도망쳐. 이동수가 겁나 느려. 진이랑 싸우라, 진이랑 둘이 싸워. 안돼. 로보트가 하필 내 근처에서. 바로 도망쳐. 거의 끝까지 가버려, 끝까지. 실력 달더라도. 아, 하필 나한테 와. 자, 꺾어주시고. 죽어! 하나, 둘, 셋. 12개지만 너는 내가 잡고 죽는다. 그렇지. 오, 다이너마이크가 잡나요, 쟤? 다이너마이크 잡아버렸어. 아, 이번에도 1등 못했어. 아, 이번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1등 한다, 내가. 바로 여기 오는 애 잡아주도록 할게요. 아무도 안 와, 여기? 나밖에 없어? 진짜인가? 나밖에 없네.
일단 상자 그냥 부숴주도록 합시다. 먹지는 않을 거고요. 진짜 파워큐브 빵개인 사람도 1등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8비트가 그 정도로 사기야. 비록 이동속도 느려가지고. 아 이거 궁극기 채워주면 좋은데? 일단 레온을 좀 때리면서 궁극기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레온아 팀이 안 할 거야 좀! 그만 둬라! 어지럽다. 쟤는 어지럽지도 않나? 일단 제시 먼저 잡도록 할게요. 제 잡아주시고. 오 겨우 살았다. 이 정도로 만족하자 범서가. 이러면 다음에 몇 대 때리면 바로 궁 쓸 수 있기 때문에. 와 이쪽 8비트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여건 안 맞아라 이 자식아. 그렇지 궁 채워주시고 도망쳐 궁 써. 아 궁 여따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아 나 궁 안 모을래 그냥. 여기 숨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현재 남은 생존 브롤러 5명. 8비트 겁나 힘드네 지금. 오 죽었다 8비트. 오 부활? 부활했어 방금. 둘이 싸워. 이때 야금야금 위로 올라가서. 안돼 벽을 두고 숨어야 돼. 그렇지 고로티 고로티! 왜 날 죽이려고 그래! 둘이 싸우라고! 둘이 좀 싸우라고! 하나 둘 셋 얍! 죽어 이 자식들아 다 죽어! 죽가라고 그렇지. 퍼큐 먹어버려 그냥! 어차피 마지막이야. 그렇지! 이 녀석아 로버트가 니한테 간다 이 자식아. 죽어. 아 파워큐브 두 개를 먹어버릴 수밖에 없어서 먹었지만 너무나도 쉽게 1등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8비트도 이러면 여러분들 이 전략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막 경쟁하면 싸울 필요 없어. 게다가 랭크 20 나이스. 아 여러분들 방금 진짜 파워큐브 빵개로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딱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할 거고요. 초반에 바로 궁 채워줘. 잡아주시고 그렇지. 발리 유인해야겠다 일로. 발리 유인해주시고 너도 잡아버릴 거야 이 녀석아. 너도 잡아버리기. 두 명 다 잡기. 와 이거 너무 먹고 싶다 파워큐브 두 개. 이거 완전 바보들 아니야? 나한테 죽어 둘이. 어부지리 메타. 일단 저는 초반에 궁 채웠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일단은 근데 파워큐브 빵개로 1등하기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아까 전판에 증명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파워큐브 두 개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빵개로 1등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생존부로 5명 좋아? 위치도 좋고 초반부터 지금 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와 다이너마이크 파워큐브 8개나 있네 벌써부터. 다이너마이크 어떻게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눈치를 잘 살펴야 돼. 한 명 죽고 이러면. 아 궁칠수 깔아버렸다 잘못 눌렀어. 오 위험해 지금 아무도 나 못 봤어. 레온이 봤을 수 있지만 괜찮아 여기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사가 집중해 남은 브롤러 3명이야 1대1이다 어딨냐 이 녀석아. 지금부터 꿀잼이거든요. 난 가만히 그냥 숨어있으면 돼. 네가 와 맵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유리한 건 나기 때문이죠. 왜냐면 8비트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나설 필요 없어. 앵그리도 저기 밑에 나오죠. 그럼 바로 여기로 빼. 캐럿 하나 더 빼. 나한테만 안 오는데 앵그리로보가. 그렇지 안 왔어 나한테. 좋아. 어딨어 한 명. 설마 너도 존버니? 오 걸렸다. 이러면 나한테만 안 오게 하면 돼. 일로 빠져. 체력을 잃고서라도. 그렇지 체력 지금 회복하면 되거든요. 좋아. 19개나 있어. 19개 vs 빵개. 하지만 부활하기 부활하기 있기 없기. 죽어 여 녀석아. 와 파워큐브 19개로 파워큐브 빵개한테 죽은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눈치 싸움만 잘만 하면요. 이 눈치 보는 게 겁나 재밌어요 진짜 쇼다운에서. 여러분들 저처럼 8비트의 두 번 스타 파워로 존버 플레이 이렇게 쇼다운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꼭 이 앵그리 로봇가 있는 쇼다운을 사면 좋다는 거.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